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어디에서 키우시나요? 오늘은 집안의 공간별로 위치하기 좋은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많이 식물을 키우는 곳인 베란다예요. 베란다는 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는 곳이라 웬만한 식물들은 거의 다 키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인 율마, 유칼립투스, 마오리 코로키아, 천리향은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좋아요. 소개해드린 식물들의 특징 중 하나는 꽃이 예쁘게 피거나 향이 참 좋은 식물들인데요. 꽃을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빛이 필요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식물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베란다 확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베란다가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알아볼게요. 거실은 반양지인 곳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반양지 식물로는 아레카 야자, 벵갈 고무나무, 파키라 등이 있어요. 특히 아레카 야자는 전자파 차단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옆에 두고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식물들은 실내 공기 정화 식물로도 아주 유명해요.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거실에 두고 키우면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해준답니다.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품 이상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은 대부분 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곳이 많죠. 그래서 반음지 식물들을 키우기 좋은데요. 먼저 음유원 발생량이 많아서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는 스투키와 문샤인이에요. 두 식물들은 생명력도 강해서 너무 습한 곳만 아니면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또 스노우 사파이어, 테이블 야자, 스파트 필럼이 있는데요. 이 식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증상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증상작용이란 조금 건조하거나 온도가 높을 때 식물의 잎을 통해 물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한 몬스테라도 반음지 식물로 방에서 키우기 참 좋은 식물 중 하나예요. 공기 정화에도 좋고 플랜테리어로도 좋은 식물이라 꼭 추천해 드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몬스테라 잎이 더 많이 찢어지는 걸 원하신다면 빛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잎이 더 많이 찢어질 거예요. 혹시 책상이나 선반 같은 곳에 두고 식물을 키우신다면 이 덩굴 식물을 추천해 드릴게요. 덩굴 식물은 기둥과 같이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아단소니, 호야 등이 있어요. 기둥을 따라 자라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요. 요즘은 행잉플랜트로 인테리어도 많이 하는데요. 행잉플랜트는 식물을 공중에 걸어놓고 키우는 것을 말해요. 흔히 행거나 천장에 매달아 키우는데 행잉식물들로 인테리어를 하면 집안의 느낌이 확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행잉플랜트의 대표적인 식물은 이오난사와 수염 틸란드시아인데요. 이 이오난사와 수염 틸란드시아는 흙이 따로 필요가 없는 식물이에요. 공기 및 잔해물을 흡수하여 크는 식물이라 집안의 먼지를 먹어줍니다. 이 식물들은 한 번씩 물에 푹 담가서 먼지를 씻어주고 말려주면 아주 잘 자라요. 또한 행잉식물 중에 추천하는 식물은 피시본, 디시디아 등이 있어요. 디시디아도 흙이 따로 필요 없고 공기 중에 양분을 먹고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요. 피시본은 이렇게 생선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모양이 참 귀여워서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피시본은 이렇게 일자로 키우셔도 되지만요. 축 처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화분 밑으로 거꾸로 달아서 키워도 예쁜 식물이에요. 다음은 주방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알아볼게요.
주방에서 키우기 가장 좋은 식물은 바로 이 스킨답서스인데요. 스킨답서스는 음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가장 잘 먹는 식물이에요. 스킨답서스는 수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 바로 채울 수 있고 또 물이 더러워졌을 때는 물을 바로 갈아줄 수 있어서 주방에서 키우기 참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은 관음죽과 개운죽을 추천해 드릴게요. 창문이 없는 화장실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화장실에서 키웠을 때 잘 자란다기보다는 비교적 잘 버틸 수 있는 식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식물은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스파트 필름도 추천하는데요. 빛이 많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고요. 공기정화 능력도 좋아서 화장실에 두고 키우기 좋은 식물 중 하나예요. 오늘은 이렇게 실내 공간별로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공간에서는 어떤 식물들을 두고 키우시나요? 추천해주실 다른 식물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